패드립 관트가 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는지 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페데리코는 잠깐 설명을 했겠지만 이제 저희 로마 제가 유학한 산타 체칠리아 그 음악원의 제 후배예요. 후배고 이제 이 사람은 이태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70년 전통의 쌍레모 가요제라는 게 있는데 14살 때 쌍레모 가요제를 보이밴드로 우승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수업을 공부하고 하지만 가족적인 영향으로 일렉트로닉 기타를 하고 록을 하시는 분이에요. 록을 하면서 테너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 이제 클래식을 물론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이제 새로운 컬러로 새로운 자기들의 꿈으로 음악적인 표현을 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딱 보니까 페데리코가 우리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미래성 그런 퍼포머 그런 걸 굉장히 맞아 떨어지고 작곡도 이번에 또 평창 무슨 올림픽이지? 패럴림픽 거기서 소양은 씨와 같이 불렀던 그 노래를 또 작곡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국을 또 너무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이 불 듀엣이 또 앨범에서 또 수록돼 있고 그래서 좀 제가 이번 투어를 들어갔는데 첫 번 공연 때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록과 그 클래식, 오페라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었던 그리고 제가 늘 30몇 년 동안 하고 있는 뷰티풀 챌린지, 아름다운 도전에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리듬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페데리코 씨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조수민 선생님과의 작업이 어땠는지 작곡하신 것도 있고 노래를 직접 부르시기도 하니까 그런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o iniziato a cantare in lirica subito dopo. Credo che Simi Gioia è una grandissima soprano, la grande soprano del mondo e per me aver composto Yes One è stato veramente un grandissimo onore perché tra l'altro quella canzone l'abbiamo fatta parlare delle due Coree Unite in un momento di grande difficoltà in quel periodo che c'era quando la scrivevamo, quindi è stato un qualcosa di veramente importante. E grazie. 우선은 저와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는 건 무한한 영광이라고 하고 제가 이름이 큰 일이잖아요. 그 히어레드 원 평창 패럴림픽의 그 곡을 작곡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물론 한국을 사랑하지만 그 당시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굉장히 좀 그때 힘들었던 그 기간이었어요. 해외도 있고 막 그랬던 거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도 기억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건 이렇게 두 한국, 사우스 앤 노스가 같이 평화적으로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패럴림픽이라는 곳에서 자기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자기는 작곡을 했던 거래요. 그리고 그걸 제가 부르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 이번에 와서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